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진중더는 목재장사로 빙털터리가 된 후 맨주먹으로 북경으로 갑니다. 그는 북경에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두 주먹으로 1대1 맞다이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. 그는 맨주먹 싸움에서 그렇게 강했답니다. 진중더 이 사람도 조선족입니다. 우리 한민족 사람들 주먹은 진짜 강한 것 같네요. 중국에서 한때 시라를 휘어잡았던 사람들은 조선족이고 또 일본 야쿠자들 중에도 우리 한민족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. 나중에 야쿠자들 이야기를 다룰 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중더는 북경에 올라와 누가 주먹이 세면 찾아가서 우리 한번 남자답게 겨뤄보자고 합니다. 그리고 맨주먹으로 싸워 이기면 그 상대들은 보통 진중더를 따랐다고 합니다. 남자들한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강자들이 매력 같은 게 있잖아요. 진중더는 이렇게 북경 흑사회판을 휘짓고 다니며 한 주먹 한다는 사람들을 부하로 만듭니다. 근데 정샹호는 어떨까요? 아무래도 리정광이 명성을 입어 뭐 가게를 지키는 정도? 실전에는 진중더와 비하면 많이 약했죠. 진중더는 자신이 식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보호비만 갖고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. 그도 리정광처럼 나이트클럽 하나 정도 있으면 그나마 동생들 편하게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어 그는 행동대장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.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할 때가 된 것 같다. 마이땅나를 먹자. 네? 형님 마이땅나라고 했나요? 마이땅나의 정샹호는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리정광이 있는데요? 리정광이 뭐? 걔도 머리 하나에 주먹이 두 개다. 걔 뭐 괴물이라도 된 줄 알아? 1대1로 맞다이 하면 내가 무조건 이겨. 흑사회에서는요 평민들을 혼낼 때는 크게 안 다치게 합니다. 경찰국에 들어가면 자기한테도 안 좋으니 말이죠. 하지만 같은 흑사회끼리 싸움에선 그냥 진짜 죽일래게 합니다. 그들 사이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정샹호는 진중더와의 주먹 싸움에서 나랑 레벨이 틀리네 라는 걸 느낍니다. 몇 차례 싸움에서 밀린 그는 드디어 리정광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. 형님, 진중더 그님마 너무 강해요. 도와주세요. 이어 귀싸대기 몇 개 날아옵니다. 뭐? 강하다고? 조용히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것도 해결 못해? 사실 형님, 제 밑에 동생들은 보통 백성들 겁주는 건 잘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좀... 이어서 담배 꽁쳐버리는 유리로 만든 재터리가 날아옵니다. 꺼져! 리정광은 생각합니다. 이때 한국으로 도주한 그 장채닝 왕건이만 있으면 힘에서 밀리지도 않겠는데 이게 뭔 개망신이지? 쭈칭화는 전세소를 금방 죽이고 대피 중인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자 또 쭈칭화한테 전화합니다. 야 칭화야 이러이러한 일인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? 형님 문제 없습니다. 진중더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한 명만 붙여주세요. 이어 1999년 12월 16일 오후 6시쯤이었어요. 진중더는 한 호텔에서 손님이랑 술 마시고 있습니다. 그때 함께 술 마셨던 진중더의 그 부하 말로는 진중더가 매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. 심양에서 장사 말아먹고 북경에 와서 뭐 어떻게든 흑사회 바닥에서 지금껏 치고 올라왔는데 이건 뭐 장사 말아먹었을 때보다 더 힘들다고요. 조직 내부에서는 밑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지 위에선 경찰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지 뒤에선 또 같은 경쟁자 흑사회들을 조심해야지 어느 하나라도 터지는 날엔 그냥 X되는 거니까 흑사회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고 말이죠. 이어 술에 떡이 되어 나오는 글을 호텔 매니저는 진예 저우하오 즉 진 할아버지 살펴가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. 어허 이 녀석 또 할아버지라고 축혀 세우니 이 손자 녀석 용돈을 줘야겠네. 지갑에서 100위엔짜리를 빼서 줬답니다. 호텔 밖은 눈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. 진중더는 아직 리정광 정도의 보스가 아니니 맨날 그 보디가드가 옆에 있는 정도가 못됐죠. 혼자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주차장으로 갑니다. 자신이 차에 도착하고 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뒤에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돌아보니 두 명이 포를 겨누고 있었죠. 그는 마지막으로 너희 형님은 누구야? 라고 물었고
우리 형님은 리정광이다. 말 끝나기 바쁘게 빵빵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정샹허도 기분은 썩 안 좋습니다. 동생들 모아놓고 야 니네 맨날 뭐 의리고 나발이고 외치며 뭐 맨날 죽여버린다고 깝치더니 정작 일이 터지니 누구 하나 칼 잡는 사람 없네? 니네 수십 명을 먹여 살려봤자 쭈칭화 한 명보다도 못해. 이제 큰 형님한테 낙인 찍혔으니 어쩔래? 하고 동생들을 뭐라고 합니다. 동생들은 형님 저희 사람을 죽여 못 봐서 그렇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할게요. 그래? 좋아. 걱정 마. 앞으로 이런 일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.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짱중원이라는 건달이 정샹허한테 시비를 걸어옵니다. 흑사회는요 이렇게 복잡합니다. 서로 나와바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그 시대에는 맨날 일어났었죠. 이번엔 니들이 어떻게 좀 한번 해봐. 봄마다 큰 형님을 찾을 순 없잖아. 죽이지 말고 어디 하나 부러뜨리면 돼. 이어 정샹허의 행동대장이었던 켄동슈와 린쥔저라는 두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. 때는 2000년 3월 7일 켄동슈와 린쥔저는 짱중원이 집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죠. 새벽 2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. 이어서 3월 8일이 되었죠. 새벽 2시가 되자 그들은 안달나고 또 짜증도 났죠. 전업 킬러는 아니었으니까 말이죠. 여기서 또 쭈칭화랑 비교가 되네요. 쭈칭화는 2박을 꼬박 기다렸는데도 말이죠. 이어 그 둘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두 명의 남자가 걸어오는 걸 봅니다. 날이 너무 어두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은 짱중원 얼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갔는지 무작정 칼을 들이밉니다. 그 행인 두 명은요 한 명은 30세 린모이고 또 다른 한 명은 28세의 순모였다고 합니다. 그들은 칼로 위협하며 린모와 순모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. 너희 누가 짱중원이야? 어? 짱중원 누구야? 우리 모르는데. 거짓말하게 하고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린모는 욱합니다. 나는 니네 얼굴도 모르고 짱중원인지 뭔지도 아닌데 왜 날 때려? 하고 열받아 맞받아치기 합니다. 만약 그때 잡힌 사람이 짱중원이었다면 그냥 좀 쳐맞고 아 다시 안 나댈게요 하면 끝이었습니다. 이건 뭐 쌈판대기도 모르는 사람이 보자마자 주먹질 하는 거였으니까 참지 못한 거죠. 그렇게 뒤엉켜 또 싸우다가 또 거기서 정샹호 동생들은 밀리기 시작했대요. 진짜 재밌는 형님들 같아요. 이어 급한 나머지 그 둘은 칼로 림모를 찍어 죽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수모도 칼에 맞아 큰 부상을 당했는데 목숨은 유지할 수 있었대요. 또 이렇게 사람을 한 명 잘못 죽이게 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너희 흑사회끼리 전쟁은 뭐 시끄러우니 대충 넘어가는데 이놈들이 평민 백성까지 이제 죽이네? 이건 다른 성격이 안건입니다. 공안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하던 끝에 제일 위 대가리가 리정광이네? 그때 리정광 뒤를 봐주던 공안 쪽 사람들은 리정광을 보고 도망치라고 알려줍니다. 그리하여 그는 왜서 장춘으로 도망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동북에 있는 장춘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. 그걸 또 어떻게 알아낸 경찰들은 리정광이 있는 호텔을 포위합니다. 그리고 북경에는 그의 여러 아지트를 모두 포위하고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죠. 드디어 액션! 한 북경 쪽의 경찰들과 장춘 쪽의 경찰들은 동시에 쳐들어갑니다. 여기서 또 웃기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그리 무서웠다던 그 정샹호 형님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네요. 그런데 장춘 쪽의 호텔에는 리정광이 없다. 이게 뭐지? 경찰들은 등골이 오싹해납니다. 또 리정광을 놓치게 되면 공안이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. 아 저희 구독자 형님들은 반전이 있나?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쉽지만 반전은 없습니다. 네, 공안은 모든 경찰을 풀어서 그때 그 흥룡강에서도 많은 경찰들이 지원나와 장춘씨를 그냥 물샐 틈 없이 포위했죠. 이튿날에 리정광은 잡힙니다. 근데 또 한 인물이 있죠.
바로 주칭화입니다. 주칭화는 사라집니다. 수증기가 증발하듯이 그냥 사라져 없어졌다고 합니다. 어찌됐든 공안은 북경 흑사회 제일 큰 형님 리정광을 잡은 것만으로도 또 기사의 칭찬을 듬뿍 받을 테니 사건을 접게 되죠. 이 리정광 사진은 당시 공안에 잡혔을 때 모습입니다. 웃고 있죠. 이미 생사를 뚫어본 뭐 웃음 같죠.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사진입니다. 이로써 한때 중국이 흑사회 대부 조스를 도와서 강산을 다 빼앗아 주었고 또 나중에 북경 흑사회를 주름잡았던 리정광 형님의 이야기는 끝입니다. 제가 다음 회에 준비할 내용은요. 바로 정복 드라마의 실제 사건 짱보린이 이야기입니다. 혹시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 TV에서 종일 TV를 검색하여 들어가보시면 됩니다. 네이버 TV에는 진짜 재밌는 그 중국 드라마나 영화들 그냥 쭉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